면적을 얼마만큼 집어넣을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면적에서 좀 더 얇게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이작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소프트박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모델링 조명의 중요성,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소프트박스를 준비한 이유는 소프트박스에 의해서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또 틀리기도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소프트박스를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얇은 거, 요거는 이제 팔각,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 사각 소프트박스입니다. 자, 소프트박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프트하게 빛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천 안쪽에도 한 번 더 빛을 걸러주는 역할, 부드럽게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랑 비슷하냐면, 자, 이렇게 조명을 키면 당연히 빛이 나오고 플래시가 터지겠죠. 이 상황을 해가 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해가 이렇게 뜬 날이지만 흐린 날 있죠. 구름 낀 날. 구름 낀 날은 이렇게 천이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에서 나오는 빛.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두워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림자도 부드러워지는 현상을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피자체는 이렇게 위스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사각 소프트박스를 왼쪽에다가 위치를 시켜놨고요. 그러면 이 조명을 켰을 때 이 병에 소프트박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팔각 스피드박스에 이 그리드를 장착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상황을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얇은 소프트박스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이 사진이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쪽에는 B120 플래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것도 같이 한번 켜고 촬영해보고 끄고 촬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뒤쪽에 왔는데요. 지금 일단 세팅을 해놨고요. 지금 여기서 준비된 조명은 A500이라는 조명을 준비를 했고요. 조리개는 F8, 셔터 스피드는 동조 속도는 125분의 1초로 놨고요. 그 다음에 ISO는 100에다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의 파워는 자 6.0에 세팅을 했고요. 뒤에 조명 없이 촬영을 하면 지금과 같은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소프트박스 면적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왼쪽에 있는 라인 보이시죠? 하얀색. 이 면적을 얼마만큼 집어넣을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면적을 보고 내가 이 병에 면적에서 좀 더 얇게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간단합니다. 아주 이 조명을 뒤쪽으로 가면 돼요. 자, 조명을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 면적이 좀 줄어들어요. 자, 면적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조명이 뒤로 갔죠. 뒤로 갔으면 동일하게 촬영을 했을 때는 밝기가 당연히 다운되겠죠. 왜냐면 조명이 멀리 갔으니까. 자, 조명이 어느 정도 멀리 갔다는 판단하에 밝기를 여러분들이 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략 한 스톱 정도를 올려볼게요. 6.0에서 자 7.0까지 제가 밝기를 올렸고요. 그 상황에 사진 한번 찍어보면 자 사진이 또 한 장이 완성이 되는데 처음에 봤을 때보다 그래도 어두워요. 그러면 이때 단계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 밝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밝기가 정답이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소프트박스를 직사각형을 썼을 때 병에 들어가는 이렇게 예쁘게 라인 만드는 그 면적이 두껍게 만드느냐, 좁게 만드느냐 이거를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플립을 가져왔습니다. 플립 스피드박스 20G를 가져왔어요. 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터트려보면은 자, 이 조그만 소프트박스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드가 장착돼 있어요. 지금 밝기가 어느 정도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느낌 오셨나요? 아까 사각 소프트박스를 사용한 거랑 팔각에 그리드가 들어가 있는 소프트박스를 사용한 거랑 왼쪽에 보이시는 라인이 다르게 보이죠. 이런 반사 재질 같은 경우는 이 그리드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가 제품에 얹혀지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띄어보고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리드의 모양은 안 나오겠죠. 팔각이기 때문에 그 모양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진 않아요. 아까 사진과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직사각형 소프트박스를 사용한 것과 팔각인 소프트박스를 사용한 것과는 제품에 얹혀지는 라인 같은 경우, 병 제품 같은 경우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이렇게 보시기에도 되게 호리호리한 소프트박스를 여기다가 놔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위로 길고 옆으로 가로는 되게 좀 짧은 그 소프트박스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때도 한번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면 눈치채셨나요? 큰 사각 소프트박스에서 나오는 그 면적과 팔각에서 나오는 그 면적과 그 모양과 이렇게 얇게 생긴 소프트박스를 가지고 촬영했을 때 면적이 다 틀리죠. 사실 어느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굳이 여기서 제가 정답을 드리자면 1번하고 3번이에요. 왜냐면 이런 병이나 반사 재질에 있을 때는 그 면이 예쁘게 보여야 되거든요. 일자로 딱 떨어지는 게 예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소프트박스를 뒤로 갔을 때 면적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라인의 면적은 얇아지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광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 면적을 줄기 위해서 아까 세 번째를 보신 면적이 좁은 소프트박스를 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팁을 잠깐 드리자면 우드락 있죠? 검은색 우드락으로 이 면적을 가리면 돼요. 자 여기서는 소프트박스를 자 사각을 써야 되는지 뭐 팔각을 써야 되는지 이렇게 얇게 생긴 스피드박스를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사진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뒤에 배경이 너무 어둡죠. 그래서 뒤에 배경도 제가 백라이트를 하나 줬는데 자 백라이트를 한번 자 켜보고 자 백라이트를 켜고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에 밝기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밝기를 좀 더 밝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파워를 올리면 되겠죠. 자, 앞에는 그대로 백그라운드가 검은색에서 그레이 쪽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제가 준비한 젤 필터가 있어요. 이 병의 컬러가 옐로우 계열이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젤 필터를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필터를 뒤에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램프를 제가 켜볼게요. 자 모델 램프를 켜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뒤에 배경도 노랗게 바뀌었죠. 자 이 상황에서 사진을 한 장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백라이트를 켜고 젤 필터도 꼽은 상태인데 촬영 한번 해볼게요. 자 촬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배경도 옐로우 톤으로 바뀌고 병도 원래 컬러로 나오고 뒤에 백라이트가 너무 세버리면 지금은 한 2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백라이트가 너무 가깝게 터지게 되면 그 빛이 이렇게 타고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고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얇은 소프트박스 말고 직사각형 큰 거 제일 첫 번째 1번 소프트박스를 한번 다시 사용해 볼 텐데 이 소프트박스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자 그 다음에 촬영을 한번 해보면 폭이 넓은 소프트박스를 사용했을 때 느낌이 라인이 생긴 느낌이 완전 다르죠. 라인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라인 플러스 병에 미쳐지는 범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소프트박스를 이걸 써야 되는구나 라고 감도 오실 거고 어떤 제품을 촬영할지를 내가 결정한 다음에 소프트박스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소프트박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사각 소프트박스부터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 컨텐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촬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도 세 번째, 네 번째, 백 번째
까지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SMDB에서도 사각 스피드박스를 빨리 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두 번째 강의를 한 이좌규 포토래퍼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